자,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험 잘 보고 오셨어요? 저희도 지금 4급 시험 보고 이제 막 왔는데, 1시간 동안 진짜 급하게 지금 이렇게 준비를 준비를 해서,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죠? 예, 정신이 없어요. 또 어제 금요일이었고 해가지고. 예, 집에서 조금 보내셨어요, 쌤? 쌤 어제 뭐 하셨어요? 저는, 근황 토크부터. 근황 토크.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은 제가 신촌 합격 보장반, 신촌 파고다의 합격 보장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진 쌤이 이제 강남 파고다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맞아요. 한두 달? 예. 맞아요. 두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뻐졌어요. 뭘 예뻤어요? 지금 얼굴이 말이 안 돼요, 내가 막.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또 불금이다 보니까 딱한잔 했습니다. 딱한 잔. 딱한잔 맞아요? 딱한잔 하고 시험 보러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눈 케잉 한 상태로. 아니에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왜 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쓰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쓰기도 어려웠고. 그렇죠? 듣기, 3 부분이 듣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저희 한번 또 그냥 가볼까요? 일단. 네. 예, 저희가, 어딥니까, 쌤? 듣지 않아서요. 자, 일단은 저희 생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진 쌤의 이번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듣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중간 난이도, 그리고 2부분 같은 경우는 보기를 다 읽을 수만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부분은 사실 굉장히 쉬웠고, 3부분 같은 경우는,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운 거예요, 듣는데. 그래서 3부분 특히 두 번째 유형이 많이 어렵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난이도를 상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쉽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근데 우리 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쓰기 이 부분이. 그래서 연습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 나왔던 것 같고, 물론 4급 단어기는 한데 우리가 작문으로 연습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유진쌤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저도 뭐 그냥 일단은 듣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어제 막 이렇게 뭐술 먹고 그래서 안 들렸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앞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도 쉽게 풀렸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맞아요. 특히 독해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또 어렵지도 맞아요. 않았어요. 좀 속사 문제들도 좀 있고, 네. 보자마자 좀그 인칭 대명사 혹은 지시 대명사 이런 걸로 좀 힌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명사로 푸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작문 같은 경우는 특히 쓰기 일부분은 쉬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열심히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고득점 나오실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유일한 버티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예, 누구죠? 왕시종. 왕시중? 왕시중이에요, 종이에요? 중. 눈이 잘안 보여요. 감사해요.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 더 예뻐요, 우리 아, 손가락. 아니에요. 쌤 제일 예뻐요. 합시다. 네. 자, 그러면 가보죠. 일단은 유진 쌤이 팀리 듣기 문제를 몇개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또 한번 설명을 자,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1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질문을 했어요. 네. 두분 어디 파고 파고다세요? 다세요? 저는 현재 강남 파고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수은 쌤은 신촌 파고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둘다 합격 보장반이에요. 뻥이래요, 쌤. 누구죠? 뭐지? 쌤이랑 좀 친한 학생인가 봐요. 주말 아침부터. 후지미나. 후지 누구죠? 후지미나가 누구야? 모르겠어요. 저거 왠지 욕일 것 같은 느낌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일본 누군지 사람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농담이고, 일단 1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기를 쭉 보면 체크 혹은 불일치 그리고 일치 불일치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었죠. 우리 3번에 그건 이따가 볼 거고요. 일단 1번부터 들어갑니다. 별표 보시면 나걸련다 쉔칭 메이오 통과 그 사람의 신청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일치하셨나요? 불일치하셨나요? 여러분?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하셨나요? 불일치하셨나요? 올려주세요.
지금 그 문제에 맞춰보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중고 파고가 직업입니다. 중고 파고? 그게 뭐죠? 중고를 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아 예 그러시구나.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이거 1번 네 일치하셨나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맞아요. 네. 첫 문제는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데 일단은 요 문제는 일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요유 뭐뭐 때문에 닌 디자오다 자료 신시 요우 네가 제출한 자료 신시 정보에 요우 지금 뭔가 잘못이 있대요. 오류가 있대요. 네. 인츠 그래서 닌다 신칭 오파 통과 여러분 지금 통과가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요 우 하면 메요 지금 방법이 없대요. 메요 반파의 지금 줄임말이죠. 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님 안저 꾸이띵 정신 填写 자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채워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치가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장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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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맞으셨나요? 1번 문제는 일치였습니다. 러시 하오샹 송혜교 누구요? 누구분? 저 위에 광토이 이건 뭐예요? 어! 아! 이거를 지웠어야 됐는데 여기 아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전부 다 대표적인 여기는요 네 죄송합니다 그 광토이가 아니고요 합법한 네 HSK 작업 총평 시간입니다. 저희가 너무 정신없게 와가지고 네. 저거를 고치지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지네. 네. 어 근데 지금 5급 시험 보시고 계시잖아. 어떻게 들어오셨지? 자 어쨌든 여러분 넘어갈게요. 아. 지금 자 2번으로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희 HSK 광희 HSK 네 저희가 뭐 그죠? 좀 어쨌든 파고다니까요. 네, 자, 갈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슈슈 최근에 아이칭 소설 요즘에요. 그 애정 소설을 적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일치하셨나요? 불일치하셨나요? 네. 애정 소설을 썼는지 아니면 다른 걸 썼는지를 좀 들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애정 소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애정 소설. 맞아. 애정 소설 맞아요. 로맨스 소설. 아, 로맨스 그렇지. 로맨스. 어, 로맨스 소설. 네, 너무 중국스러웠네요. 자, 어쨌든 로맨스를 지금 쓰고 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일치였나요? 불일치였나요? 왼쪽 분 저의 스타일인데 저하고 사귀어요. 왼쪽 여기에요, 여기에요. 선생님일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고. 아니, 선생님입니다.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이거 일치인가요? 불일치인가요? 약간, 네. 제가 볼 때 너무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오늘을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이 글씨가 너무 작은가? 그럼, 그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불일치, 불일치. 응, 불일치. 좋습니다. 불일치 네. 맞고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아이칭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리쉬 소설, 역사 소설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 다시 한번 보실게요. 슈슈슈 이웨이 주민더 조자 삼촌은요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타더 슈헌쇼 독자 환영 독자들의 환영을 받는 인기가 굉장히 있다라는 뜻이겠고 타 최근 텐텐 자이자 셰슈 매일 집에서 책을 쓰고 있고 타 다수한 그 사람은 계획하고 있어요. 니엔디 연말에 완성을 이번 단편 오타가 있네요. 자 리쉬 小说 어, 급하게 적어서 어쨌든 리쉬 小说 小说 앞에 아이칭이 아니고 역사가 들렸기 그렇죠. 때문에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칭 小说가 아니라 리쉬 小说였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3번이요 바로 그냥 읽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여러분 요거 일치하셨나요? 불일치하셨나요? 뭐예요? 우리 핑키 旅行变得十分方便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여러분? 일치불일치 互联网使旅行变得十分方便 인터넷이 여행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편리하게끔 했다. 네, 뭐 그런 건데 그럼 인터넷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했는지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일치일 것 같아요. 불일치일 것 같아요? 일치죠. 어, 맞아요 너무... 여러분. 근데 맞아요. 조금 그 문장이 좀 어려운가?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강조하시지 않나요? 이 4급 1부분 문제는 지금 10문제인데 듣기를 듣기 전에 미리 보시고 너무 당연하거나 뭐 도덕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미리 그냥 맞아요. 필수 가려내셔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지금 보기는 사실 보자마자 일치 체크할 수 있는 건데 또 내용이 되게 길었어요. 내용이 맞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 적어 오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수이저 훈련왕의 파잔 지금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마이지표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저 류디엔의 실칭 지금 뭐 류디엔 하면 뭐 호텔 뭐 숙소를 찾는 일이 또 거의 在 网上 완성了 인터넷 온라인 위에서 다 완성이 가능하대요. 네. 자, 出去 旅行时 也不怕找不到路 길 찾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어떻게도 길 다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 내용이 또 더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냥 우리 보기 보자마자 일치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잘 보이세요? 선생님, 글씨를 좀만 더 키워... 네. 죄송합니다. 좀 잘 보이나요?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더 잘 보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건 어때요? 확대해서? 그러면은 안 되나?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민아 쌤 인강 듣고 김민아 쌤 인강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쓰기 95점은 붙으셨대요. 예전에 네. 오 저희 수업 들어도 90점 맞아서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 최근에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기쁜 소식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분들이 독해 같은 경우 진짜 점수 잘 나오죠. 거의 다 뭐 90점 이상. 그리고 쓰기로 정말 배운 것만 나왔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커리큘럼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책이 좋죠. 그쵸. 일단 책이 너무 좋아요. 미나 쌤 역시. 미나 쌤도 짱이에요. 자, 우리 이제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샤오윈이라는 사람이요. 이징 벌써 싱어 하면은 깼다. 지금 얘가 깼는지 안 깼는지 여러분 이거 일치였나요? 불일치였나요? 샤오윈이 깼을까 안 깼을까? 4급은 미나쌤밖에 안 하던데 제가 해외랑 인간밖에 못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4급은 우리 영수쌤이랑 4급... 수진쌤이 네, 찍으신 것도 있어요. 네. 학교 보장반도 저희 지금 인강이 있어요. 워낙 그 인강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뭐, 이제 뭐 스타일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해서 뭐 들으시면 좋죠. 미나쌤도 좋고요. 저희 수진쌤도 짱이고요. 자 어쨌든 자 우리 민줄은 불일치라고 지금 물음표 했는데 여러분 불일치 하셨나요? 뭘까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예, 샤오윈, 니 싱러마? 에, 샤오윈아, 너 깼니? 怎么了? 왜 그래? 刚才怎么大叫了一声? 자 방금 뭐죠? 어떻게 큰 소리를 냈냐? 그래서 시부시 꿈꾼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쌤 뭐죠? 깼나요? 야 너 일어났어? 이렇게 지금 물었기 때문에 깼죠 뭐. 이싱어마? 깼죠. 야 너 깼어? 왜 너 소리 치던데 너 꿈꾼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가 되겠죠. 꿈꿨니? 꿈꿨니? 좀 장희아님 누굴까요? 좀 장희아님 저분 되게 많이 뵙는 분 아닌가요? 그래요? 저희 온라인 스터디 할 때도 되게 자주 들어와요.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초분이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부분 정리하고요. 이제 2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 좀 기네요 쌤. 다시 줄여야겠다. 이건 좀 컸나봐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보이나? 이게요. 이렇게 보면 채팅창 때문에 또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위로 올릴까요? 저희 머리 위로? 이거를요? 네.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아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역시 안 되는 건가? 네. 나. 저희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이거를 다시 할 수 없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멈췄다 하면 완전페이 나왔어요. 저희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두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쌤. 이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꽤 많이 들어왔어요. 시험 보고 궁금하셨나 봐요. 자, 잠시만요. 저희요.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1분 뒤에 다시 시작할게요. 선생님 나갈 거예요, 우리? 네. 어디니? 에바 에바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이거 뭐냐? 어떻게? 아 진짜.